아, 너무 예쁘다. 아니, 진짜 신기한 것 같아, 이게. 뽀송뽀송한 귀여운 강아지? 뽀송뽀송하고, 또 색깔도 알록달록하니까,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 집에 꾸며놓기도 딱 좋은 것 같아. 이게 되게 모양, 틀 같은 게다 여러 가지고, 색깔도 이제 제가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중에 나만의 뭔가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 뭐 배워보니까 볼 때보다 훨씬 좋아요. 작품이 나오니까 기쁨도 있고, 공기 정화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몸도 건강해지고, 그다음에 마음도 건강해지고. 천연 이끼가 천연 습도계 역할도 해가지고 특히 또 이제 애기들 키우는 집에는 그런 걸 하나씩 두시면은 습도계 역할을 하니까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작은 즐거움을 발견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어요. 원데이 클래스 동네 공부하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재밌고 신나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남계 개그맨 이문재입니다. 호! 미남이다. 아, 그렇습니다. 오늘 분위기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수업을 한 선생님께서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 선생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호! 안녕하세요. 저는 모스 아트와 냅킨 아트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최윤금이라고 합니다. 오, 반갑습니다, 선생님. 야, 선생님, 저희가 듣기로는요, 선생님의 자격증, 선생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이요. 냅킨 아트, 냅킨 페인트 아트, DIY 목공 지도사, 모스 체험 전문 강사, 월크래프트. 엄청나게 많은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선생님, 이거? 지금 말하는 것보다 더 훨씬 많이 가지고 있긴 해요. 정체가 뭡니까, 선생님? 경기가 흐름이 너무 빨라지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예를 많이 이것저것 접하게 된 계기도 됐던 것 같아요. 경제가 빨리빨리 바뀌기 때문에 좀 이렇게 배워야 된다라고. 아, 저는 뭐 좋아하는 거 하면서도 돈이 되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많이 배우셨구나. 배우는 거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거에 너무 빠지다 보니까 이것도 배우고 싶고 이걸 배워서 다른 걸 접목하고 싶고 다 배우다 보면 내게 되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자, 그러면 오늘 선생님께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자격증과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계신데 그 중에서도 오늘 저희가 수업을 해야 될 수업은 어떤 수업입니까? 네, 오늘은 모스 아트와 냅킨 아트를 접목해서 한 작품을 만들어 볼 거예요. 모스? 네. 모스부? 네, 모스 아트는 천연 이끼를 가지고 우드 프레임이나 다양한 소품을 활용해서 붙이거나 꾸꾸지에서 하는 아트고요. 냅킨 아트는 일상생활에 생활하는 예쁜 그림의 냅킨을 가지고 손으로 찍거나 오려서 나만의 작품을 만드는 아트입니다. 일단 배우기 전에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선생님? 네. 문재 씨가 알고 있는 그 휴지로 쓸 수 있는 그 예쁜 그림의 냅킨을 가지고 이렇게 이거는 찢어서 해서 나만의 이제 구도를 잡고 붙여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감이 안 오시는가요? 잠깐만요. 이게 냅킨이라고 요 지금 이게? 네. 쉽게 말하면 이게 휴지라는 뜻입니까? 네. 쓸 수 있는 코 풀 수 있는 옷이에요. 아, 선생님. 예술 작품 앞에서 코를 풀다니요. 죄송해요. 그럼 뭐 코를 아무 걸 하지 이렇게. 여러분 이게 냅킨이랍니다. 이게 휴지랍니다, 이게. 여기에 이렇게 예쁜 냅킨들이 있어요. 이렇게 일러스트 그림도 있고요. 다양하게 나비 모양도 있고 이렇게 과일 모양의 냅킨들도 있어요. 냅킨이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냅킨을 선택해서 구도 잡아서 나만의 작품을 할 수 있는 게 냅킨 아트예요. 그리고 이런 냅킨만 있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드는 수제 냅킨도 있어요. 냅킨을 직접 만든다고요? 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서 프린터해서 뽑은 거예요. 제가 만져보니까 냅킨입니다. 휴지예요. 이렇게 냅킨 아트 정말
신세계입니다. 일단 너무 신세계고 네키나트 한번 재밌게 배워볼 거고요. 모스 아트라고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우드 프레임이 있어요. 모스 트리라고 하기도 하고요. 네. 네, 이런 나무 모양도 있고 꽃 모양도 있고. 이게 또 천연 이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 천연 이끼 이 색깔도 원래 이렇게 붉은색을 띠는 이끼입니까? 네, 그렇진 않은데요. 네. 미네랄로 발색시켜서 색상을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25가지 색상이 있어요. 25가지요? 네. 와, 이거 이렇게 손으로 잠깐 만져도 되죠? 네. 간질간질하네요. 되게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래서 조심스러워 되게. 과감히 만지셔도 돼요.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이 두 공예 아니겠습니까? 네. 이 두 공예로 한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요? 해바라기 모스 트리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홈이 파져 있잖아요. 네, 이곳에 모스를 채워줄 거고요. 이 화분 밑에는 네피나트를 할 거예요. 네. 이 모스 아트와 이 네피나트를 동시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피나트 먼저 할 건데요. 예쁜 네킨이 필요하고요. 네킨. 네, 붓이 필요하고요. 붓. 네킨을 붙일 수 있는 네킨 글로가 필요해요. 그리고 물감이 필요해요. 바탕재라고. 그리고 중간에 사포를 쓰는 사포가 필요하고 네핀을 올릴 수 있는 가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스펀지, 물티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코팅제가 필요합니다. 사포로 스크래치를 내야 물감도 잘 먹어요. 앞면에는 매끄러운데 테두리는 거칠거칠하거든요. 그래서 사포를 해줄 거예요. 사포질을 그럼 전부 다 해줘야 되는 겁니까? 네. 옆면까지 다? 옆면까지 다. 320방 사포를 쓸 거예요. 숫자가 이렇게 높을수록 사포는 고와요. 그럼 사포를 한번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던 대로 할게요. 잠시만요. 와, 사포 손으로 찍는 거는 와. 맞을까 봐 수업하겠습니까, 선생님? 이거? 사람은 안 때립니다. 그래서 앞면에는 만져보시면 매끄러워요. 결 따라 살살 사포하시면 되고요. 테두리 부분은 거칠거든요. 이런 곳은 베릴 수도 있어요.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서리도 사포 한번 해주시고요. 네. 테두리도 곱게 사포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잘하시네요. 선생님, 근데 이 공예는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공예는 거의 10년 전에 그냥 하루하루가 허무할 때가 있었어요. 20대 때 되게 해보고 싶은 공예들이 있었는데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그치. 네, 20대 때 못했던 거를 이제 30대 때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나는 나무를 보면은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무에 관련돼 있는 네피나트를 하고 모스 아트도 이제 나무에 접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무에 관련돼 있는 거를 이제 아트를 하기 시작한 거죠. 옆에 단 면이 되게 부드러워졌어요. 보시면은 부드러워. 두 번째는 어떤 작업입니까? 네, 그다음에 여기에 우드 스테인을 발라줄 거예요. 이 색깔은 어떻게 정하는 거죠, 선생님? 색상이 지금 네 가지 색상을 먼저 준비해놨는데요. 네. 문재 씨가 선택하시면 돼요. 브라운 계열이랑 갈색, 잿빛 하늘색, 하늘색, 네, 연두색, 네이비색. 네이비색. 저는 네이비. 색깔 이쁩니다. 이것도 결 따라 칠해주시면 더 좋아요. 선생님, 그리고 저희가 사실 이 냅킨 아트, 모스 아트는 많이 못 본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자격증 따려면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이곳에 오셔서 하시면 되고요. 네. 모스 아트 자격증을 여기서 발급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은 모스 아트의 회장님? 네. 회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네. 자격증을 또 만들어서 나눠줘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 있습니까, 혹시? 저는 강사님 상대로 하다 보니까 네. 강사님들도 네. 새로운 자격증이 나온 게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많이
또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 이런 좋은 아트가 있으면 또 아 자격증강이 내려서 각 강사님들이 기관에서 또 예, 강사 활동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아,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격증을 또 만들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재밌다 이것도 그쵸? 네. 예, 미술 시간 같죠. 오, 이쁘네요. 파란색 이쁜데요? 네, 예쁘죠. 예. 저희 원데이 클래스 동네 공모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작업이 많을수록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작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되게 깊은 의미 부여를 하게 돼요. 이게 내 거지, 내가 만든 작품인지 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 다 하면서 만드니까 네, 그래서 작품을 하게 되면 그냥 내 새끼 갖고 누가 이제 이걸 사간다고 하면 나, 내 아이를 보내는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아, 좋았습니다. 아크릴 물감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냅킨 뒷면을 보면 다 네.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네. 흰색이어야지 이 그림이 더 선명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처음 접하신 분들은 바탕색을 그냥 같은 계열로 칠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네. 모스 아트, 냅킨 아트가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어. 네, 많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오히려 찾는 분들도 네.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이게 모스가 제가 작년에 접했어요. 그래서 지금 일반인한테도 지금 천천히 알려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모스의 매력을 알고 지금 이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도 많아요. 제가 여기서 좋은 정보 하나 드릴게요. 경기경제과학진흥원에서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서 그 창업할 수 있게끔 다 지원을 해드려요. 그런 정보를 잘 예, 가지고 있다가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이제 이 아크릴 물감을 발랐고요. 사실 이제 아크릴 물감 위에 이제 냅킨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어, 근데 이 냅킨 그냥 바로 올리면 됩니까? 네, 냅킨을 이제 네. 통으로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네. 냅킨을 이제 오려가지고 이 사이즈에 맞게 이제 붙여주면 돼요. 냅킨을 이렇게 펼쳐보면 네 개의 그림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한 장을 오려주면 되는데 문진 씨가 또 실수할 수 있으니까 냅킨 붙일 때 각자 한 개씩 어허. 오리는 걸로. 인형놀이 어렸을 때 해보셨어요? 그거 오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잘, 어. 잘하죠? 네. 선생님, 그러면 지금 많은 수강생분들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수강생 있으세요? 기억에 남는 수강생 많죠. 오호. 지방에서 새벽같이 운전하고 올라오신 선생님도 기억에 남고 또 지방에 계시는데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제가 출강 가서 우와. 뭐 밤새도록 서로 이제 공예하는 게 좋으니까 서로 말할 거리가 너무 많은 거죠. 밤새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 공방 하시면서 네. 제일 뿌듯할 때는 언제예요, 선생님? 선생님들이 작품 보고 예쁘다 그런 표현들 해주실 때가 제일 좋긴 하고 역시 좋은 피드백 그리고 선생님들이 선생님 이거 아니면 이거 안 하면 안 돼 꼭 해야 돼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해줄 때 또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쁘게 냅킨을 좀 오려봤습니다 그렇죠? 요거를 이제 여기 아크릴 물감 위에 올리는 거죠, 선생님? 네, 붙이는 건데 네. 붙이기 전에 한번 사포를 해주고 이제 물감을 바르면 이게 알갱이들이 또 올라오기도 해요. 맞아. 그래서 사포를 해주기도 하고 사포를 하면 약간 빈티지한 효과도 날 수도 있어요. 네. 이거는 종이 사포입니다. 지금은 처음에 했던 것보다는 네. 더 살살 곱게 사포를 해줘야 돼요. 살살살살. 살짝. 다 된 것 같아요. 네. 네. 물티슈, 물티슈. 선생님, 잠깐만. 잠시만, 여러분. 이거 느린 걸로 다시 봐야 돼. 이걸 느린 걸로 봐야 돼. 와, 나 너무. 이거 지금 뭡니까 이거? 저도 모르게 빨리 닦고 싶은 마음에 나도 모르게
저희가 처음에 해바라기 틀에 여기 네이비스의 우드 스테인과 아크릴 물감을 발랐었죠. 그래서 자연으로 굳힌 후에 다시 한번 사포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연한 색의 이 색의 부드러움을 좀 느낄 수 있어요. 자, 이 다음은 또 어떤 이제 글쓰죠? 냅킨을 붙인 후에 네, 코팅을 한번 해줘죠. 냅킨은 대부분 두세 장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얘를 살살살 길려서 그림만 떼면 돼요. 네. 휴지나 냅킨 보면 두 장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살짝 이렇게 냅킨 전용 글루로 냅킨을 붙여주면 돼요. 오, 아 지금 여기 살짝 붙여주고. 스펀지로 다시 눌러주고 누를 때 과감하게 이렇게 눌러야지 살살살 이렇게 누르는데 마른데 하면은 잘못하다가 더 그게 찢어질 수가 있어요. 아, 그랬어요 진짜 카사! 이 정도면은 거침없죠. 소켓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딱 컷 한번 해주십시오. 네. 둘, 셋!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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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냅킨이 완벽하게 마른 다음에 코팅제를 이제 네. 발라주면 돼요. 그럼 좀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겠네요. 네, 네. 자, 이제 저희가 이 냅킨이 마를 때까지 이제 모스 천연 이끼를 한번 손질을 좀 해야 되죠?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진 씨 이거 할 때 색상 고르셨어요? 네, 골랐습니다. 빨강색, 파란색. 여기다가 네. 태극기 모양을 한번 그려보면 이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네.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제 손을 지켜봐 주십시오. 이런 가지 나무도 있고 네. 많아요. 이 톤이 위에는 예쁜데 밑에는 좀 칙칙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손으로 다 찢어지거든요. 이렇게 선생님 보면은 이제 모스 공예도 그렇고 냅킨 공예도 그렇고요. 이 내가 자꾸 이 공예를 하게 된 이 공예의 매력 있습니까? 이거 보면 그냥 끌림이 있는 것도 있고요. 아 이거를 배우다 보면 실생활에 생활에 직접 이게 사용도 가능하잖아요. 냅킨 같은 경우에는 그 서랍장 같은 경우에 작업에 리폼도 할 수 있고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장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좀 말랐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럼 이제 코팅제를 발라볼까요? 이제 코팅제 바르는 이유는 이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코팅하기도 하고요. 이물질 방지도 되고 이게 지저분한 거 묻으면 물걸레질도 가능한 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코팅제를 발라줌으로써 그게 가능합니다. 이제 해바라기 틀 안에 이제 모스 아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맞죠, 선생님? 기대됩니다. 걱정되는 거 아니라 기대되는 거 확실하시죠? 선생님하고 저하고 합작으로 콜라보로 한번 해볼까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거 팀이 잘 맞으니까 우리는. 이럴 때만. 네? 이럴 때만. 그래서 작은 걸로 이렇게 좀 손만 만들어주고 이렇게 딱 하고 채워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망치면 다 문진 씨 책임이고 잘 되면 제가 잘 가르쳐서. 안 해. 못해. 하지마. 하지마. 이거 하지마. 이거 못해. 마이크 꺼주세요. 잠시만요, 선생님. 너무 예쁠 것 같아. 선생님 약간 땅 욕심이 있네, 선생님. 내가 이미 선을 그어놨는데 자꾸 넘어오면은 또 이거 봐. 이거 넘어오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안 찢으면 돼요. 이게 다 샤프예요, 선생님. 찢게. 일단 잡아두면 딱 네. 이런 느낌 어떻습니까? 오, 재능을 이렇게. 발견하신 것 같아요. 아, 일단 이 초안입니다. 초안. 아직 작품을 완성한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디테일을 잡아보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대해 주십시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선생님. 쓰레기를 나한테 이걸 다 왜 내 앞치마에 다 떠는 거야 이거를? 아니 이렇게 손이 갈라서 하자마자 다시 해. 이미 늦었어요. 난 토라졌으니까. 알겠습니다. 냅킨 글루는 이렇게 펴서 이렇게 바로 이어야 될 때 이쪽에 글루건 사용해서 근데 이 모스가 색깔마다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 네.
색깔이 달라서 특징이 다른 겁니까? 아니면 다 똑같은 겁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고 네. 요즘 미세먼지로 힘들잖아요. 공기 정화도 되고 인테리어 할 때 한쪽 벽면을 다 해놓으시면 방음 효과도 되고 예, 불 나는 거 예방할 수도 있고요. 그런 효과들이 있고 습도 조절도 가능해요. 우와. 그러면 이걸 집에서 관리를 할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봄, 여름, 가을까지는 괜찮은데 겨울에는 그 보일러 내고 히터를 틀잖아요. 네. 그럴 때 좀 취약하긴 하더라고요. 그때는 좀 화장실에 습하게 해두시면 제일 좋고 그리고 우리가 건조하면 우리 몸에도 안 좋긴 하잖아요. 그래서 가습기 틀어놓으면 좋기도 할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위에는 몽글몽글하고 예쁜 부분을 올라오게끔 이런 부분이 위로 예. 네, 네. 자, 선생님 생각하는 이 공예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스 공예도 그렇고 냅킨 공예도 그렇고 나에게 공예란 어떤 의미? 내가 숨을 쉴 수 있게 해 주는 것 같아요. 내가 살아갈 수 있게 그쵸. 힘을 주는 것 같아요. 힘들었던 순간을 함께 이겨냈으니까? 네. 앞으로의 계획이 있습니까, 선생님? 유튜브는 안 해봤어요. 근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네, 유튜브 해볼까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잘 될 것 같은데 인터넷으로 사실 이런 거 해도 그러니까. 수강생들이 수업을 오늘 이렇게 했는데 집에 가면 또 잊어버려요. 그치. 그래서 다시 물어보니까 그러면 이때 유튜브를 보세요 하면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귀찮으니까 다시 물어보지 말고. 그런 이미지인가요? 그럼 선생님 지금까지 뭐 어떤 선생님으로 나오시길 바라셨습니까?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공예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가 돼서 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제가 그게 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제가 오히려 오늘 힘든 것 같아요. 아, 제가 개그맨으로서 잘했네요. 자 여러분 태극기 모양의 모스 아트입니다. 짜잔! 동해물과 백두산이 제가 수제 냅킨으로 동네 공방 해바라기 꽃을 한 게 있어요. 우와! 여러분 정말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이 천연 이끼와 생활 속의 냅킨을 이용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이 나온 겁니다. 네? 어떻게 만들었는지 너무 궁금하시죠? 다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무스 아트와 냅킨 아트로 해바라기 화분 만들기 스텝 1. 해바라기 틀 나무 테두리를 부드럽게 사포질한 후 깨끗하게 닦는다. 스텝 2. 해바라기 틀에 우드 스테인으로 원하는 색상을 칠한다. 스텝 3. 해바라기 틀 화분에 바탕재를 칠해준다. 스텝 4. 냅킨을 선택하고 찢거나 오린다. 스텝 5. 400방 사포로 부드럽게 사포질한다. 스텝 6. 구도를 잡고 냅킨 글루를 발라준 후 붙인다. 스텝 7. 냅킨이 마르는 동안 모스의 이물질을 손질해준다. 스텝 8. 바니쉬를 2회에서 3회 칠한다. 스텝 9. 모스 접착제나 글루건을 사용하여 모스를 붙이면 완성! 원데이 클래스 동네의 공방, 오늘은 모스 아트와 냅킨 아트를 배워봤는데요. 확실히 내 손으로 뭔가를 만든다는 거 굉장히 매력적인 일이 아닐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망설이지 마시고요. 지금 빨리 도전해보시라고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저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호호! 야 황진이 이거 진짜 잘했다 그쵸? 야 태극기 너무 잘했다. 와 너무 잘했다. 와.